안녕하세요. 닥터에게 묻다. 오늘의 주제는 고위험 임신입니다. 요즘 결혼과 출산 나이가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신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고위험 임신과 고령 임신은 같은 의미일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호정규 교수님을 모시고 고위험 임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죠. 특히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모 스스로 고위험 임신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를 피하거나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 임신과 고령 임신은 같은 의미인가요? 고위험 임신이란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임신을 말합니다. 임신 유지와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습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은 것은 그 중에 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위험 임신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위험 인자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고령 임신의 만 35세가 기준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임신 나이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 나이로부터 염색체 이상의 태아를 가질 확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또한 임신 전, 임신 중, 그리고 출산 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임신과 관련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임신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임신 중 고혈압과 당뇨병은 산모 자신은 물론 아기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간증이란 병이 오게 되면 혈압이 매우 높아지고 단백뇨가 생기게 되고 산모의 약한 혈관들이 터져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올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조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태반 조기박리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태아가 많이 위험해지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당뇨병도 산모 자신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아기의 성장과 성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간혹 자궁 내 태아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신 기간 동안 혈압을 자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압은 잴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잖아요. 혈압 수치의 변화가 어느 정도면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으로 체크가 된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 이외에도 단백뇨, 혈소판,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통해서 전자간증으로 진행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어떻습니까?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지 않나요? 네, 모든 산모에게서 임신 26주를 전후해서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당뇨병을 가지셨던 경우나 또는 이전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를 가지셨던 분은 임신 초기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임신성 당뇨병이나 임신성 고혈압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할 수 있는 걸까요? 약 먹기가 망설여지기도 할 텐데요. 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완벽히 다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치료하는 경우 치료하지 않았을 때보다의 그 결과와 예후가 현저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약 먹기가 망설여지고 꺼려지실 수도 있겠지만 약을 복용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결과가 훨씬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질병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면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하게 약을 처방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모든 게 조심스럽잖아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조기 진통 또 조산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임신부가 빨리 알아차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조산의 위험이 있는 산모의 예측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위험도 점수 평가법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산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산에 기왕력이 있다거나 자궁경부 길이가 짧게 측정이 되거나 또는 감염이 있다거나 또는 자궁 수축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와서 그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 진통이나 조산 위험 신호일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상이 뚜렷이 있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진통이 강하게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모가 알 수 있는 위험 신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자주 자세하게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진단하고 일찍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조산 위험으로 확인되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되도록 늦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하였던 아주 작은 체중으로 출산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키워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아기는 만삭에 가깝게 출산할수록 후유증이 적게 커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출산을 늦추는 것이 아기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치료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조기 진통의 치료의 원칙은 유효한 자궁 수축을 없애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찍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폐성숙을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자궁 수축 억제제나 마그네슘도 쓰인다면서요? 네, 모든 약물은 그 자체가 득이 있기도 하고 실이 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득이 실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궁 수축 억제를 위해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나 마그네슘 또는 칼슘 통로 차단제, 옥시토신 기량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궁 수축 억제제 사용의 원칙은 태아 폐성숙 치료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여러 전문의들의 협진 프로그램도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협진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정부 지원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고위험 산모, 고위험 임신이라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에서도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고위험 임산부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는데 맞는 얘길까요? 고위험 임신이라고 해서 다 제왕절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왕절개의 적응증에 맞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임신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의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고위험 임신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은 맞지만 산모 스스로 그 위험도를 인지하고 병원에서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닥터에게 묻다 고위험 임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호정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